조수진 의원이 사무실에 있던 건물주는 지난해 구청장 출마를 준비한 걸로 알려진 사업가였습니다. 조 의원 주변에선 이 사업가가 조 의원을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당 건물 소유주는 과거 양천구 구의장을 지낸 사업가 C씨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C 회장은 지난해 양천구청장 출마도 준비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 의원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후원도 여러 번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C 회장에게 조 의원 사무실 임대 계약서와 월세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C 회장은 JTBC에 조 의원실이 이미 우리 건물에서 나갔으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선관위가 문의한 내용은 이미 선관위에 다 보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정치의 꿈이 있던 C 회장이 평소 조 의원을 많이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손상 꿈이 있었어요. 서류까지 준비 다 하고 이렇게 좀 호의를 베풀어주면 나중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목사님들도 모아주시고 양구의 사람들도 모아주고 많이 도와주셨죠. 조 의원 측은 C 회장은 양천구 당협위원장이 된 뒤 알게 된 지역 원로라며 사무실은 좋은 입지를 보고 선택한 거라 C 회장 소유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공실이라 임차한 것으로 시세를 지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